칼을 접었을 때 보디빌더처럼 옆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근육이 바로 이두근입니다. 이두근은 팔꿈치를 구부리도록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돕는 근육인데요. 좀 더 강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아름다운 이두근 만들기.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어떤 부위가 이두고 어떤 부위가 삼두인가요, 선생님? 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쉬운 얘기로 그냥 알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통.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런 부위를 이제 우리가 파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걸 잠깐. 이두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삼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위를 두 가지를 다 해줘야 가장 효과적인 팔 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는 어떻게 하면 이쁜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이 덤벨 컬은 바벨 컬에 달리 또 덤벨 컬은 이렇게 덤벨을 스핀에 이제 외전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육의 구조가 이렇게 외전을 시켰을 때 이두의 어떤 수축이 더 강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이 바로 되십니다. 이두근이란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상완의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사용되는 이두근. 이두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덤벨이나 바벨과 같은 저항을 이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덤벨 컬. 뉴트럴 그립으로 덤벨을 잡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합니다. 팔꿈치가 빠지지 않도록 하며 어깨 쪽으로 올리는데 이때 덤벨을 외전시킵니다. 한 손의 동작을 완전하게 끝낸 후에 다음 손을 진행합니다. 덤벨을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합니다. 손바닥이 안쪽을 향하게 해서 팔꿈치를 고정시킨 후에 들어올립니다. 수축이 끝났을 때도 손바닥이 몸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내립니다. 컨센트레이션 컬. 벤치에 앉아서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에 기댑니다. 허리는 곧게 펴서 앞으로 상체를 구부립니다. 허벅지가 뒤로 밀리지 않게 고정시킨 후 덤벨을 어깨 쪽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두근을 수축시킨 후에 천천히 내립니다. 스탠딩 바벨 컬. 언더 그립으로 발을 잡고 데드리프트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팔을 접어 올립니다. 이두근의 수축을 느끼고 천천히 발을 내립니다. 스탠딩 이즈바 컬. 언더 그립으로 발을 잡고 데드리프트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팔을 접어 올립니다. 이두근의 수축을 느끼고 천천히 발을 내립니다. 케이블 컬. 언더 그립으로 케이블 손잡이를 잡고 팔꿈치를 약간 구부려 고정시키고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합니다. 팔꿈치를 유지하며 발을 어깨 쪽으로 올립니다. 저항이 유지되므로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합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내립니다.